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탄입니다. 50탄. 자, 동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추천 종목입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종목은 불안해서 투자를 못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대박 종목이 덜 터지더라도 돈이 될수 있는 종목, 내 원금을 100%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수익률이 1000% 정도밖에 기대 수익률이 날수 없지만,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들은, 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매입한다고 1000% 터지겠습니까? 절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수십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지방에 땅 부자들, 자,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기업 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이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산이 10억이다, 30억이다라고 해도 이 종목에 전부 다 올인을 해도 절대 불안할 수 없는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바로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종목을 추천을 드릴 텐데, 뭔가 수익 근거자료를, 확실한 수익 근거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저를 추종을 하고 제 이야기대로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면 분명히 대공황이 올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엄청난 하락장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대불황이 여러분들한테는, 준비한 사람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뀔 것이다. 즉,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으로, 못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대박 인생으로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만에 한 번씩 오잖아요. 자, 그 대공황이 올수 있다. 그때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에 대한 확신은, 믿음을 주려고 하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4년 후를 예측을 하고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2년 동안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을 2년 동안 홀딩을 한 겁니다. 홀딩한 수익률이 여기 바로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약 750%의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 이 자산이 좋은 종목은요, 자산이 좋은 종목은 절대 뭐1000% 이상 이렇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가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고액 자산가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3,000원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요, 얼마까지 올랐냐면 4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저희는 어디에서 전부 다 매도를 쳤나? 요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쳤어요. 요 구간에서 매도를 치면서 약800% 수익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요 구간을 먹지를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구간에 제가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 그러니 지금서부터는 전량 매도를 쳐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10년 동안 하락을 할 텐데, 10년 동안 하락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전부 다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또한번 작전, 1000%의 작전을 하기 위해선 이 종목을 다시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는요, 원래 상승을 했던 바닥 금액까지 꼭지 목표가를 치면 회귀를 하는 게
이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사람들, 5억, 10억, 20억씩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한 종목에다가 올인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데, 이 종목은요, 10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사내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2만 8천 원입니다. 2만 8천 원. 그래서 저희가 요 구간에 전량 매도를 친 거예요. 왜? 저희가 3천 원에서 5천 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자, 잠재 자산 목표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저희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한 건데, 이게 오버슈팅이 이만큼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요, 약1000% 넘게 수익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6년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종가가 14,000원입니다. 14,000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제가 2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000원이니까 지금 이제 겨우 5년 동안 하락을 시키면서 주가가 반토막밖에 안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저는 이 종목의 바닥 금액을 얼마를 잡는가? 예전에 저희가 추천드렸었던 3,000원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서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3,000원까지 빠졌는데, 이 대공황이 오면 3,000원까지밖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냥 3,000원으로 편안하게 계산을 잡아도 이 종목은 1,0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늘의 운이 닿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의 조상이 내 후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3,000원 이하로 떨어뜨려서 1,500원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2,000%가 넘게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 자산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지난주에 17,000원, 8,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금융위기가 오면,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7,000원으로 잡겠습니다. 17,000원에서 네트워크만 난다라고 하면 뭐 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는데,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5,000원밖에 안 빠질까요? 자, 여기에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15,000원 잡고 세 토막 나면 5,000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 원금 빼면은 두 토막밖에 안난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3,515 해서 15,000원 잡고 세 토막만 나도 5,000원인데, 5,000원에서 반 토막 나는 거 우습게 빠진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액 자산가들한테 이 회사의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을 2천만 원을 잡을 겁니다. 몇억 이상 한 종목에다가 올인할 수 있을 때는 뭔가 이 회사의 사내 자산이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재무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어야 10억, 20억씩 올인 배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뭔가 근거 없는 종목에다가 내전 재산을 올인하는 그런 고액 자산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 금액을 2천만 원을 지금 잡을 생각인데요. 자, 2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제가 받고 추천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1천만 원을 제가 얹어서 3천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왜 28,000원인가, 잠재자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잠재재산이라는 이 금융 용어는요,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금융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재자산 정보라는 금융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창시를 했고, 2008년도서부터, 2012년도서부터 지금 8년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홍보로라고 알려주는 그런 금융 이론을 최초로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 8천 원인데 이 종목이 계산하기 편하게 2,800원까지 빠지면 이전에도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800원까지 빠지면 이 종목은 10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28,000원밖에 올라가지 않나? 이제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2,8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전에도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000원으로 잡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6토막이 나는 겁니다. 2,000원 잡고 이 종목을 제가 6만원을 봅니다. 6만원을.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2만 8천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고 잠재자산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다음에 주가가 2천원, 3천원 이하로 떨어져서 만에 하나 2천원까지 빠진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이 종목을 6만원을 제가 보는데요. 자, 2천원짜리가 6만원 간다. 그러면 이거 3,000%입니다. 3,000%.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제가 계산하는 이 잠재자산은요, 절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 종목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사야 하는 금을 제가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메인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의 사회 환원 운동,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운동을 펼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 CF 동영상을 보시고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텐데요. 20년 동안에 제가 사회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노후 생활까지 이런 안락한 삶을 살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꿈꿔왔던 지난 20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5천만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노후에 편안하게 배당금을 매달 50%씩 받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움직인 세월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희 주식회사 관성은요, 지금도 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점점점점 커지면 저는 최고 배당금의 목표를 5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잊지 말고 주주가 돼서 사회환원금을 연 50%씩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국민기업 관성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엄청난 대공황이 올 거를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4년 전서부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시고서 2년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금융소득, 이 엄청난 금융 지식, 이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이 근거 자료를 4년 전서부터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대공황이 왔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하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해 주시는 분, 이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놀러 다닐 때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맛집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런 SNS 홍보 자료를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면서 국민기업 관성을 알려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사회하는 금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 자,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50탄을 구입하시는 분은 추천 금액 2천만 원을 내시는데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2천만 원 받고 거기에다가 1천만 원을 얹어서 3천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회환원금을 배당받았다고 하는 인증샷을 이 국민기업 관성 카페에서 올려주시면서 국민기업 관성을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종목이 왜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대박이 터졌었던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지금처럼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00개를 선정을 했는데, 시황 분석한 날짜,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4000% 5000%까지 홀딩하면서 시황 분석을 내렸던 모든 근거 자료가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너가 과거에 어떤 정도의,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가, 이 추천주가 어느 정도 터졌는가, 500개 종목이 단한 종목도 하락하지 않고, 차하 1000%에서 5600%까지 터졌던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한 번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박이 터지는가,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동영상 몇 분을 보시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왜 금융위기가 터졌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하는 이유. 자, 2월 26일날 이 자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증권 전문 방송가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바로 이날 제가 월가애들의 하방 포지션, 주식을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이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아, 월가애들이 지금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뭐로 막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코로나 사태를 내세워서 여러분들한테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삼성전자를 뭐 동학개미 운동이요? 뭐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재산 다 날립니다. 월가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최고 고점에서 금융위기 터뜨린다? 나 내일서부터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를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속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데요. 이 종목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이미 30% 넘게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금액을 돌파를 못하고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다시 이 종목은 주가를 빼서 3천원 이하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